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원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경 3분, 4분을 해설의 말씀을 드릴 때 그냥 해설만 하는 것보다 저 자신의 체험이나 금강경 실천 성공 사례가 있다면은 그것을 좀 더 실감나게 시청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PPT 작업은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3분, 4분에 대해서 PPT 작업으로 전국에 방송을 했더니 아주 평이 괜찮았어요. 상당히 실감이 난다, 이해하기 쉽다, 아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강경 5분에 대한 그 뜻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PPT로 제가 해봤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PPT로 한다면 그 핵심 수로를 키워드를 잘 뽑아서 핵심 수들을 잘 골라내는 것 자체가 강의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는 대로 해봤습니다. 아마 그래도 그냥 강의 보도면 그게 좀 나을 겁니다. 저희가 자연과학 서적을 많이 읽고 그래왔습니다. 제가 전공을 자연과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연과학 책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글자는 줄이고 도표나 그림을 많이 그리게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책 글자가 많으면 읽기 싫잖아요. 근데 그림이나 도표로 하면 상당히 쉬워요. 이 말하자면 PPT는 그림이나 도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말은 이제 책에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글자가 꽉 차면 아유 듣기 싫다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부터 금강경 해설을 할 때 그 제목을 타이틀을 좀 바꿨습니다. 뭐 생활 속의 금강경, 건강한 사회인이 된 금강경을 하다가 그러면 금강경이 우리한테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이라고 제목 자체를 약간 바꿨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전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앙이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몇 달 있다 한 번 일어나고 그러질 않아요. 재앙이라는 게 뭐냐? 불쾌한 느낌이 주게 하는 것은 다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씩 일어나는 재앙, 어떻게 보면 수백 번씩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바로 소멸을 시켜야, 소멸시키는 것이 부처님이래야 불교 믿을 그런 기분도 나고 보람도 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재앙이 일어났는데 뭐 몇 달 만에 소멸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부처님의 역할이 뭐냐? 부처님을 믿음으로써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불교 믿는 역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불교를 잘 몰랐을 때는 재앙도 가끔 생기는 줄 알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다는 것이 가능한지조차도 몰랐고 재앙이 꺼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공부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특히 약간 독특한 생활을 했죠.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출가 수행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새로 한 불교에는 우리는 탐진치가 있는 한은 이 탐진치는 수시로 재앙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앙을 소멸하고 나아가서는 축복으로 바꾸는 게 불교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부처님을 함께 모시고 살면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재앙을 순간순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불교의 위대성이다. 이렇게까지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불교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로 이런 제목을 갖고 3분, 4분을 이미 해설을 했고 물론 1분, 2분도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실감나는 실천 사례까지도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제 5분에 관한 이제 해설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근데 금강경 5분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은 제가 여기 저 PPT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충 본문을 기억하신다고 보고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보리아 어이오나오 가이 신상으로 견열해 보아 이렇게 됐습니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몸뚱이를 갖고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서가열이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가열이 이 몸뚱이가 부처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했냐면 수보리 백번화대 불이하니다 세존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뚱이가 부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불가의 신상으로 득견열연이라 이 몸뚱이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그 뒤에 범소유상은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고 그랬는데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연이라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몸뚱이가 아니라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강경 제5번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 하면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난 서가열애를 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원을 한다. 부처님한테 매어 달린다. 부처님의 신통력이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어떤 이미지를 반드시 떠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저의 어려움을 해설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부처님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5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아니 계시다는 요 앞에는 무엇이 생략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형상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요 달리 말해서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 밖에 무엇이 아니라 형상이 아니라 참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 5부는 금강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나를 밝게 해주신 분이 내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를 가르쳐주었던 우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분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저희들이 그 선생님 찾아갈 때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재앙을 당했을 때, 또는 죄를 짓고 참회하고자 할 때 그 앞에 가서 삼배를 하고 삼천배를 하고 빌어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 그런 부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부처님을 형상화해서 형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깜깜해진다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금강경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상당히 요새의 불교에서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저를 찾습니까? 우리가 태평성대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저를 찾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 비용도 들고 재산 손실도 이루고 사람과 이별하고 사고 팔고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서가열은 출가하셨고 출가하셔서 그 고통을 소멸하시는 방법을 아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찾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닮으려고 하고 또 부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능력을 빌어서 우리도 고통을 해소하려고 저를 찾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어떤 형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저 스승님, 백박사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금강경에는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밝아질 수가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게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아니 계시고 나를 밝게 해주신 분이 내 부처님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2500년 전에 서가열에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진짜 부처님은 형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500년 전에 룸비니에서 태어난 부처님은 즉 사람인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를 밝게 해주시니까 내 부처는 될 수가 있어요. 내 부처는 될 수 있지만은 진짜 부처님은 아니다. 진짜 부처님은 형상이 없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 그것은 신이다.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세주다. 그리고 참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나를 밝게 해주시는 분이 내 부처님이다라는 것. 이것은 2500년 전에 서가열에는 나를 밝게 해주시는 내 부처일 뿐이지. 수보리 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밝게 해주신 내 부처일 뿐이지 본래 부처의 참모습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인데 이런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교 수행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그리고서 이제 불가의 신상으로 이 몸뚱이로서 부처를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범소유상은 이 5분에 나옵니다. 개시허망. 약견 재상이 비상 즉견열애니라. 이게 요 해석이 있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강력 실천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불교를 어떻게 믿느냐도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불교를 잘못 믿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잘못 믿어서 불행을 당하는 수도 꽤 많다. 깜깜해지는 수도 많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범소유상. 눈앞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허망하다. 재행무상이라는 얘기 들었죠? 재행상무 이렇게 허망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서가열의 참뜻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부처님은 형상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모든 형상은 허무하다, 무상하다 이런 뜻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모든 난제의 원인은 마음 밖에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 비해서 이 도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밝은이는, 밝은 우리 스승께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마음 밖에 현실이라고 해석을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소유상을 마음 밖의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온 각종 분별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금강경 3분을 해석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스승의 말씀을 빌어서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을 알룩가는 놈, 테르나는 놈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마음 씀씀이로 해석을 했습니다. 배신하는 마음 씀씀이는 알룩가는 보를 받고 의지하는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은 태로나는 보를 받는다. 즉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을 마음 밖에 어떤 중생으로 해석하기 보담도 내 마음의 용심으로 해석을 했고 용심으로 해석이 되니까 실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 실천 방법이 나왔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을 그렇게 해석했듯이 금강경 5분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 밖에 어떤 현실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각종 분별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
복지였다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개시 허망이다. 다 착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굉장히 보통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교보문과에 가보면 각종 금강경 해설서가 나와 있는데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내 마음속의 분별은 다 착각이다라고 해설하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밖의 현상은 다 무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불교를 상당히 잘못 가는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착각인 줄로 분명히 안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재앙이 있다고 했을 때 재앙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아, 파산을 했다. 망연자 싫어져. 나는 이제 망했다. 난 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럴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으로 알 때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있다라고 보면은 영원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해석은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석이 아니에요. 굉장히 괴로움을 갖다가 때가 되면 전생에 죄 지었으니까 이 고통을 받는 거고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 참회를 해서 그래야 벗어난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재앙이 일어난다면 소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죄값을 다 받을 때까지는 내가 나쁜 짓을 열을 했다면 열을 다 받을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불교의 불경의 해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꾸는 금강의 해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어때요? 사람들이 불교 믿고 신심발심하고 불자는 점점 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재앙을 지업이 소멸할 때까지 고통을 달고 참고 견디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벗어나는 이런 불교가 아닙니다.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나는 가난한 운명, 전생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겠어요? 안 편안하게 죽겠어요? 한을 품고 죽죠. 그럼 내 생에 사람 몸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불교일까요? 저 불교 그렇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걸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이 내가 지금 죄 지었다. 벌 받았다. 내 운명은 이렇다. 이런 모든 올라오는 생각은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고 그런 줄로 분명히 안다면은 그것이 운명이 바뀌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올라오는 생각이 다 착각이로 알라. 즉, 죄 지었다는 생각. 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 남한테 신뢰를 했으니까 나는 과보를 받을 텐데 어떻게 과보를 피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나는 과보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과보를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내 생에라도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 초조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였으니까 나는 형사들한테 잡혀갔고 반드시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있는 것이 불교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불교는 달라지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범소유상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개시허망, 착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도인의 해석이고 그런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는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꾸면서 부처님한테 더욱더 환심내서 신심발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서 여기 있습니다. 재앙 축복은 본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는 화재를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산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병약했고 병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병 날려면 의사한테 찾아가야 되고 약을 써야 되고 중병이라면 중병 고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수가 있어요. 또 가난은 면을 내면 가난이 어디 쉽게 면합니까? 옛날 같으면 과거에나 급제하고 과거에 급제도 또 표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난을 면하는데 요새도 가난을 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가난을 면하는 사람은 인류대학 가야 되고 가서 뭐 자격시험 봐서 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난을 면하는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그게 불교일까요? 불교에서는 죄지면 죄값 받아야 되니까 가난은 처음에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니까 가난이 했겠죠. 그럼 그 죄가 소멸할 때까지 계속 가난해야 된다는 게 불교입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금강경이고 금강경 5분의 핵심이다. 요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강경 5분은 뭐냐면 내 죄 지었다는 생각이 착각으로 알라 이거예요. 착각으로 알아서 나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인과응보의 핵심이죠. 요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지었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우리가 금강경 3분대로 부처님께 바친다면은 그 죄는 본래 없는 것으로 됩니다. 없는 것으로 되면서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불교예요. 어때요? 이렇게 되면 헐만 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절에서 불교는 어떻습니까? 죄 지면 벌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통을 안고 이제 절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대개 스님들이 안 그런 스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다 전생에 죄 지은 것에 대한 과보다 인과응보는 엄정하다. 지장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무슨 인과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그 취업이 다 참여될 때까지 빌어야 돼. 그런데 열심히 빌면 3천배하고 몇천배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라면 부처님의 갚이려고 어떻게 죄가 참여되는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저 가난해도 가난을 운명으로 알고 병을 운명으로 알고 병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 뭐 되게 이런 식의 법문을 하는 것이 불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강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앙도 병도 꼭 명의를 만나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병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소멸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가난도 난 평생 가난의 운을 타고 났고 전생에 나쁜 짓 하고 남의 도둑질 했으니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참이 아닙니다. 이 남의 도둑질 했다는 죄 지었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은 바로 그 소멸이 되면서 부자로도 바뀔 수 있다. 요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 도 있어요.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가르침도 있지만 금강경 가르침은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요거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재앙이라고 하고 우리는 재앙이 오면 참 탁 맥이 쫙 빠지죠. 뭐 젊은이 같으면 대학 입시가 낙방은 재앙입니다. 또 학교는 축복입니다. 근데 사실 재앙이라고 해서 한번 떨어지면 뭐 이류 대학 가는데 우리 저 주위에서도 저 학교 오래 있었는데 이류 대학 간 사람은 일생 동안 열등감을 갖던데요. 그럼 부처님 찾아도 그건 해결 못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재앙이라고 이름 짓고 짓는 한은 그리고 실제라고 믿는 한은 일생 동안 그 꼬리표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면 또 오만해져요. 오만해지면 내리막길 갑니다. 내리막길 가는 제동장치는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만해져도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금강경에서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재앙 축복은 내가 그냥 재앙이라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재앙이지 실제로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합격했다고 들치지 마라.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다.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최면을 하는 거니까 축복일 뿐이지 실제로 축복이 특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름 짓기에 따라서 재앙 축복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앙이라고 이름 짓고 아, 난 이제 재수 뭐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면 계속 고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금강경에서는 그것을 구원해 주는 가르침이 있다.
건강이 건강력 5분의 핵심이다. 요것 뜻이 됩니다. 재앙 축복이 내가 이름 짓기에 따라서 틀리는 거고 재앙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축복에 들뜨지 말자. 이러면 내리막길도 또한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건강력 5분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PPT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이라고 그랬죠. 범소유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오는 각종 생각들입니다. 자, 오늘도 근심 걱정, 올라오는 각종 근심 걱정들. 근심 걱정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지라고 그래서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방법이 뭔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오늘 건강력 5번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력 읽으면 없어져요, 실제로. 근데 이 범소유상을 근심 걱정을 실제로 있다고 믿으면은 근심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허망하다라고 보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견 재상이 비상이 많은 이런 재앙이고 근심 걱정이 착각으로 알면 비상은 착각으로 알면 직견열이니라. 이것은 다 소멸돼서 행복으로 바뀌리라. 축복으로 바뀌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건강용은요.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느냐. 다른 절에서는 전생에 죄 지었으니까 죄값 치를 때까지 고생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던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스님들이 있어요. 이 금강경 이전에 방등부의 말씀을 서가열에서 하셨던 방등부 법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 역사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서가열에께서 크게 깨닫고 보시니까 대각을 이루셨죠. 우리는 그대로 부처예요. 전지전능해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도 다 착각이에요. 착각으로 알면 그대로 부처로 새로 탄생하는 것을 다 아시고 너는 부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죠? 저는 감히 어떻게 제가 부처 되길 바랍니까? 저는 그저 고통을 면하는 방법만 알면 그리고 행복해지기만 하면 제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처가 되는 방법을 일러준다라는 것은 언감생식 말이 안 되니까 그저 고통만 면하는 방법만 일러줬다. 이게 이제 아함부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고통을 없어주니까 그 뒤에는 이제 인도의 신변 저 계급 차별이 많았잖아요. 지금도요 인도에 가보면은 예전에 브라만, 크샤티야, 베이샤스드라 양반 쌍놈이 그대로 있대요. 우리나라는 이미 몇백 년 전에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양반이 70%였습니다. 철종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인도는 서가열에 때나 지금이나 브라만은 브라만끼리 결혼하고 크샤티라는 크샤티라에게 지금도 인병차를 심어놓은 거 보면 인도는 보통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한 하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인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인과경을 성명을 써서 전생에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다. 전생에 복 지면 복 받는다. 이제 요게 인과응보의 경전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너무나 시간, 내생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꿔서 사람 금생에도 성불할 수 있다. 이게 가리키는 게 금강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강경이 서가열이가 가장 말씀하시고 싶었던 경전이다. 이게 이제 우리 밝은 선생님이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앙이 오더라도 재앙은 착각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금강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절에 부처님이 계시고 절에 가면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금강경 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했죠.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다 착각이라고 그랬는데 절에 부처님이 계시다. 우리는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절에 가서 삼천 배우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복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금강경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툭하면 절에 가서 아 그래도 절을 해야지. 절에 역시 부처님이 계시지. 역시 속인들이 뭘 불교를 알아. 스님이 아시지.
그렇게 하면서 저를 좋아합니다. 근데요, 이게 제가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또 아주 일부 스님들이 이런 비롯한 분한테 아주 천하의 고해한남 소리 듣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법정 스님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정 스님도 절에는 부처님이 아니 계시다. 근데 절에 가보세요. 열심히 참선 배웠어요. 부처님 말씀 안 오세요. 근데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아, 부처님은 마음에 있지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환희심, 그게 부처님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절대로 부처님은 절에 있지도 않고 푸른 산, 경치 좋은 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작거리에 있지도 않고 또 교회 성당에도 부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부처님 향하는 곳이면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절에 계시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되고 푸른 산 맑은 물에 계시고 저작거리에 없다라는 생각도 착각으로 알고 바쳐야 됩니다. 교회 성당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다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 착각으로 알고 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 열연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이제 이분은 우리 선생님의 또 스승이십니다. 제가 이 스승의 스승의 얘기는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세상에 공개를 잘 안 하는데 그분이 전해오신 말씀이 꼭 금강경 사국에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분의 말씀이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를 설명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아서 오늘 처음으로 여기다 선을 보여서 금강경 사국에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스승이신 백박사님의 또 스승입니다. 법이다 보아라. 이게 두 손을 번쩍 들고 봐라. 이제 이러는 겁니다. 특이하신 분이시죠. 비우고 또 비워 티끌만한 미세한 분별도 있지 아니한 그 자리. 자꾸 바치라는 거예요. 착각도 바치라는 게 비우라는 뜻입니다. 비우고 비우고 또 비워서 미세한 분별도 있지 아니한 자리. 내가 잘 바쳤다는 생각도 바치고 저기 서가열애가 절에 계신다는 생각도 바치고 절에 빌면 영검하더라는 생각도 바치고 비니까 안 되더라는 생각도 바치고 이게 턱만한 분별도 있지 않은 그 자리. 텅 빈 자리입니다. 텅 빈 충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진공 묘유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진공, 내 분별이 완전히 비우고 나니까 묘혹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묘혹에 있더라는 겁니다. 텅 빈 충만. 내 분별을 다 비우고 나니까 무량대복으로 충만해 있다는 얘기가 텅빈 충만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분별도 있지 않은 그 자리에 무량대복이 꽉 찬 그 자리는 텅빈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다 나누어 주어도 조금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그 자리. 이게 이제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 부처님 세계를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이것은 비우고 비우고 또 비워 티끌만한 분별도 있지 아니한 그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직견열애는 무량대복이 꽉 찬 그 자리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다 나누어줘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자리 밝기가 낮과 같이 밝되 무내외라 이게 깨친 사람 도통 오신 분들 얘기해 보면 태양이 100개 뜬 것처럼 밝다고 그래요. 이 무량대비 꽉 찬 도통의 세계는 이렇게 밝기가 낮과 같이 밝되 무내외라 안팎없이 이 보배 도통의 보배입니다. 너에게 주노니 네가 지킬 테냐. 이게 우리 백박사님의 스승이신 손선석 선생님의 법어입니다. 자, 그다음 한번 남겨 보세요. 이것은 이제 5분을 정리한 겁니다.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라는 것은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아니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형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니까 재앙축복이 본래 없고 이름에 따라서 재앙축복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라오는 분별을 다 바치면은 무량대복이 있다.
이제 이것이 약견 재상의 비상이면 직견 열입니다. 요것만 해도 사실 건강의 5부는 다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것만 갖고 오긴 조금 부족해서 요 다음 시간에는 실천 사례와 그것을 응용한 경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되게 예. 감사합니다.